자, 아까는 벚꽃이 만발한 그 주변에서 문자를 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복숭아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여기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최대한 아까 올린 거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들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아까 걸 다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하나 내려가다가 보이네요. 자, 이게 1번입니다. 이 송충이들이, 아유, 이걸 얘네들도 먹고 살려는 짓인데. 네, 이렇게 네, 갉아 먹었네요. 자, 오늘의 1번 문제입니다. 1번. 아유, 가시덤 덤불인데요.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번 했고요. 2번 찾아갑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요? 중복되지 않게. 저기 보이네요. 2번 문제 보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예요. 자, 바로 답이 나오시죠? 2번 문제고요. 2번. 얘도 2번이죠, 아까게. 2번. 여긴 난코스인데요? 2번. 3번 갑니다. 이건 뭐야? 자, 3번. 3번. 이거는 자연 상태에 있는 애가 아니라 심어 가꾸는 건데. 3번입니다. 얘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또 물론 나물로도 먹는다고 그래요. 뿌리가 굉장히 길어요. 3번입니다. 굵긴 한 이 정도 돼서 한 1m까지도 자라요. 우리가 반찬으로 해 먹는 거예요. 요거 조림을 많이 해 먹죠. 네, 3번 문제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연 상태에는 밭 주변이나 뭐 이런 뭐 도로변이나 그런 데서 간혹 나오는데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이거 조림 아주 맛있죠. 김밥에도 넣죠. 4번 찾아가겠습니다. 여기 힘들겠어요. 다시 갈게요, 이거. 4번. 4번. 엊그저께 한번 냈던 문제인데, 4번. 예, 바로. 예, 이렇게 4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톱니가 있는 애가 있다니까요. 보통 톱니가 없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어요. 개체에 따라서는. 4번 문제 되겠습니다. 4번 문제였고요. 좀 밭으로. 밭으로 가볼게요. 보통 이런 데서 나물 많이 하시잖아요. 4번인가요? 얘기하다 보면 또 이래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5번 가면 돼요. 이제 보이는 거 그냥 바로 갑니다. 5번입니다. 5번.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5번. 그리고 6번 문제입니다. 이거 꽃핀 거. 6번. 중복되지 않게. 이제 7번 갑니다. 7번을 가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여기네. 아유, 이거 어제 내드렸죠? 7번입니다. 7번. 이제 8번 갑니다. 8번 가겠습니다. 우와, 흰민들레가 있네요. 이건 문제 아닙니다. 8번 가겠습니다. 오우. 자,
8번 가겠습니다. 꽃받침이 뒤로 제껴져 있지 않죠? 8번 가겠습니다. 8번. 아니야, 얘는 아니에요. 아까 냈던 것 같아요. 8번 문제 갑니다. 8번. 들나물들은 뭐 어디나 다 비슷해요. 8번 갑니다. 8번을 찾아갑니다. 저 옆을 산 쪽으로 가볼까요? 8번 갑니다. 산으로 가면 왜 산으로 가냐고 그러실 것 같아요. 8번 갑니다. 8번 찾으러 갑니다. 왜 문제가 산으로 가? 그러실 수 있어요. 자, 8번. 자, 오늘의 8번 문제입니다. 9번 찾아갑니다. 얘가 맞네요. 9번 찾아갑니다. 9번 찾아갑니다. 저는 좀 내심 9번 찾아갑니다. 내심 좀 새로운 게 있었으면 하는데 9번 찾아갑니다. 어쩔 수 없네. 9번입니다. 일단 보이니까 문제를 내야죠, 뭐. 9번입니다. 그냥 세 글자. 세 글자만 대주시면 돼요. 뭐 앞에 뭐 종류는 필요 없습니다. 9번입니다. 10번 찾아갑니다. 아, 문제가 배터리가 얼마 없어요. 9번이라고 그랬나요? 9번, 9번 맞을 거예요. 자, 어제 나왔던 문제죠? 9번 찾아갑니다. 아, 9번이죠, 이게. 9번. 9번? 이게 9번 맞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 요게 10번이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10번입니다. 10번. 10번.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10번 문제입니다. 11번 찾아가겠습니다. 11번. 11번 찾아가겠습니다. 아, 여긴 없어. 11번 찾아가겠습니다. 11번. 11번. 아, 길가로 나와야 돼. 자, 11번 찾아갑니다. 자, 11번입니다. 바로 답 나오죠? 11번. 11번. 12번 찾아갑니다. 12번 찾아갑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됐어요. 12번 찾아갑니다. 이걸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되나. 12번 찾아갑니다. 이게 아까 내드린 문제 하나하고 12번이죠? 아까 내드린 문제하고 얘랑 비슷해요. 근데 얘는 좀 독성이 좀 강하거든요. 어제 한 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거 드시고 아주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이 뜯으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뜯어주신 건데 그걸 드시고 탈이 나셨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래도 이름을 알아야죠.
자, 요거의 이름은 뭘까요? 요게 12번? 12번 문제였죠? 확인 한번 할게요.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네, 12번 맞습니다. 일단 독초로 분류를 할게요. 12번. 요걸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12번입니다. 일단 드시지 마세요. 요거는 12번 문제입니다. 자라면은 잎이 또 이렇게 변해요. 아까 거랑 비슷하죠? 12번입니다. 13번 찾아갈게요. 13번 찾아갑니다. 보이니까 내야죠. 13번 찾아갑니다. 아쉽죠? 13번입니다. 자, 14번. 아, 이거 아까 했나요? 14번. 14번입니다. 15번 찾아갑니다. 15번 찾아갑니다. 15번을 찾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느냐고 강조를 합니다. 15번. 이건 힌트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15번. 이 줄기가 굵은 것도 있는데 잘 잘라져요. 그래서 장모님의 사위사랑. 자, 이게 힌트입니다. 15번이에요. 이것도 나물로 이용합니다. 15번입니다. 16번 찾겠습니다. 16번을 찾습니다. 이건 아까 냈죠? 16번 찾습니다. 16번을 찾습니다. 여기도 희민들레가 16번 찾습니다. 요거 문제 아니에요. 16번을 찾아갑니다. 아, 여긴 있겠네요. 딱 모습을 보면 16번 찾아갑니다. 그렇죠? 요런 데는 반드시 이 나물이 있어요. 16번입니다. 가시가 여기저기 붙겠네. 16번입니다. 17번 찾아갑니다. 17번 찾아갑니다. 17번 찾아갑니다. 17번 찾아갑니다.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17번을 찾아서 다 중복된 것들이에요. 17번 찾아갑니다. 뭐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 17번 찾아갑니다. 여기 있네요. 17번입니다. 바로 답이 나오시죠? 17번입니다. 그리고 18번입니다. 뭔지 아시죠? 18번입니다. 19번 가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이쪽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19번 찾아갑니다. 19번. 19번이
다 중복되는 것들이에요. 19번 찾아갑니다. 다 아시는 것들이죠, 이런 애들? 19번 찾아갑니다. 19번을 찾습니다. 저것도 주목되네요. 19번을 찾습니다. 금방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오네요. 19번 여기 있습니다. 19번. 자. 이건 일반적인 얘 특징이 아닌데. 아, 여기 나온. 19번인데, 아, 얘는 그 본연의 그 특징이 안 살아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갑니다. 원래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19번입니다. 19번을 요 잎으로 대체할게요. 요거로 19번. 19번입니다. 하트형으로 갈라진 거예요. 자, 20번, 20번을 찾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19번과 많이 비슷한 거죠. 20번입니다. 국 끓여 드시면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20번.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좋은 점수들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촬영한 그 문제 두 개는 답을 오늘 9시에 바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그 상세 내용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